네, 이제 수빙의 빛난 마지막 이 파트와 엔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정말 많이 어려운 파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3, 5, 7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3, 5, 7을 잡고요. 따라랑 걸어놓고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5, 5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두 줄을 동시에 누르거나 이게 좀 어려운 경우는 내려와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여기를 5에서 3을 풀링. 그다음에 지금 요 손가락은 3이지만 3이 1줄을 3개를 발에를 잡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이 여기로 이제 딱 5줄 발에를 잡고서 2번 손가락이 요 5를 추가하고 새끼는 7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7은 미리 눌러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박자에 하나 둘셋넷 나왔다가 요 녀석을 위해서 손이 다시 사라질 거예요. 하나 둘셋넷. 그래서 5를 3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번 손가락이 5번 줄이었던 게 이제 6번 줄로 올라가서 하나 둘세 줄을 발에 잡고 자연스럽게 여기 7, 5는 2번과 4번 손가락을 추가해서요. 여기부터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발에는 6줄 다 잡아야겠죠? 여기까지 3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이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1로 내려가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1과 3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천천히 해보면 나다다디더드다. 좀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1, 3으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2와 3을 1, 2번 손가락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는 1번, 3은 2번에서. 자,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여기 00에서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순간에 새끼가 이 7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 새끼, 그 다음 4를 1번 손가락 해서, 그 다음 새끼가 7 다시 또 내려오고, 요 4는 3으로 가는 거죠. 여기 마디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손이 자연스럽게 3은 3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 저는 여기를 3과 2를 1번 손가락으로 써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을 해보면 하나 둘셋넷 하고 여기서 0 치고 1번으로 풀링. 그다음에 뭐 2번 3번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얘네를 2 얘를 1로 잡는 이유는 요걸 연 다음 마디 있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쿵따 하고 마지막 1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보면 자 그럼 여기 1 살려놨죠. 그 다음 마디를 보게 되면 요3 때문에 그래요.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3 눌러놓고 5를 2번 손가락 7을 새끼손가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셋 3이 하나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열로 하나 둘 셋 넷 할 때 올라와 주시고 새끼손가락이 딱 생길 때 요 녀석 버려지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3으로 바꿔주고 3, 7은 새끼 다시 여기 1번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1번 손가락이 맨 위에 6번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원래 여기를 연주하는 건데 요 음이랑 여기 음이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거 굽혀지시는 분들은 333을 눌러서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발에를 잡는 거죠. 3부터 요 3까지를 발에 이렇게 잡고 한다면 지금 여기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저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 3을 저는 없애고 8까지 손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둘, 셋, 넷. 네. 요거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을 할 건지 8을 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8로 가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마디도 4개 한번 천천히 가보면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4마디 자 여기서도 3과 2를 저는 1번 2번 손가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이 버려진 상태에서 1번, 3번, 4번 쓸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써서 그 다음 손 버리고 4 할 때 3번 손가락 나와주고 다시 1, 2번, 1, 3번으로 이제 이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이 파트가 끝나면 A, B, C를 다시 연주를 하시고 이제 엔딩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요 방금 이렇게 끝났죠?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3번 손가락이 옆으로 빠져서 4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1, 3, 3을 1번, 3번, 4번 눌러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2번, 3번, 두 번째 마디 만들어주시고 네, 여기도 잠시 얘를 삭제하고 설명할게요. 해서 그 다음 이제 다시 여기 4번을 3번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한번 쳐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마디는 방금 연주했던 걸 한 번 더 동일하게 하는데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네, 수빙의 빛남의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정리해보면 A, A, B, C, A, D, E, A, B, C, ending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메모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